상상입니다. 가능해? 높은 소리. 그러면 어려운 앉아. 한자 무슨? 편성입니다. 한자 있는 한자 있는. 한자입니다. 자, 봅시다. 요게 지금 문자 하나 맞고, 그죠? 그거 아주 뜻은 좋아요. 시방 중에 낮은 소리도 받쳐 올리면은? 무슨? 열심히 높은 소리지? 네. 치를 아주 칠 줄 모르는 사람 치는 게. 까다로우니까 뭘로 입성으로 이제 대충 높은 소리 잡아버리는 거야. 일체 동자 이렇게 받쳐 올리는 건 뭐다? 이거는 높은 소리지, 그죠? 이건 다 진짜 높은 소리였으니까 받아 올리면 한자가? 낮은. 낮은 소리. 한자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이제 시 보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1년만 트레이닝 해버리면 그냥 깨끗하게 끝나버려요. 평성입니다. 예? 평성. 낮은 소리다, 이게? 예. 이제, 여기 외자도 이렇게 딱 고르면 무슨 소리가 올라가야 된다? 높은 소리. 그렇지, 높은 소리. 묘, 아득한 외자. 법률에서 빨리 아득한 외자 한번 찾아봐요. 왕년각해 묘라고. 찾았어. 아득할 맵자, 무술에다가 묘할 맵자. 되게 없다. 야, 손은 저렇게 흐리 괜찮아. 보자. 좀 힘들어. 여기 없나? 지네. 무슨? 아득한 냄새가? 응, 지네. 이거 눈목인데? 응? 눈목이 그게 맞아. 아, 맞습니다, 그게? 응. 내가 좀 틀렸어. 상승입니다, 그 상승 돼야지. 예? 예. 상승 돼야지. 그렇죠. 조자 부위에, 그지? 예. 조. 대신 조자 말고, 눈목자 들어가야 돼. 눈을 자두히 모이는, 쪼매 보이는 물끝이 수평선 끝에. 아, 그리고. 요란, 왕년가 보면, 아, 이 높은 사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옛 사람들이 정말로. 지금 하나씩 나 떠올려봐도 그죠? 법칙이 어긋남이 없이 정성스럽게 글을 잘 써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또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우리 한 대목을 줄여서 해놓은 거예요, 그지? 그래, 누가 이렇게 은혜사한테 때 물었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불신법의 시방 중, 삼세열의 일체동, 왕년각해 멸항궁, 그 다음에 뭐죠? 그 강대원은 한구진, 왕년각해 멸항궁. 이게 어느 경전에 나오는 거? 이래 물었어요. 그때 요즘 컴퓨터도 발달 안 돼가지고, 색인도 그릴 때, 자료도 없을 때니까, 인터넷이 발달 안 되던 시절이니까. 뭐, 대장경 찾다 못 찾으면 물어보는 게 서로 예의다. 그거는, 그 경전에 나오는 게 내가 아니라고. 스님이 대장경을 다 읽어봤냐고, 안 나오는 게 어떻게 아냐고. 나도 그 농담할 수도 있었는데, 나 한계 같으면 뭐, 식은 죽먹기 다 외우는 해보려다가, 그럼 사람 죽어볼지 모르니까. 나는 배운 건 다 외운다 하려다가 그냥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거는, 그래서 내가 얘기해줘도 그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운율로 봤을 때,
지은 것이고, 저건 시가 형태를 뽑아낸 거야. 노래하기 좋게. 시가 형태를 뽑아놓은 시가 알죠? 운율. 왜 운과 율을 맞춰놓냐라는 거 이렇게. 불신보변 시방중 삼세열의 제동.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라고 해놓은 거고, 여기는 그냥 불신보변 대제례. 이렇게 읽는 거야. 여기는 미, 이렇게 이제 간다. 이러면 저거는 인터넷이 확실히 이제 리드미컬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저를 해놓은 이유는 뭐죠? 리듬을 타면 오래 기억을 하고, 오래 기억을 하고. 담백 소리. 응? 담백. 담백. 예. 담백. 담백인가요? 담백. 예. 응. 한번 해봐요, 그럼. 그, 담백, 저거, 그, 뭐, 뭘 담백이라는 거? 그, 연극할때 담백이라는 거? 노래 같은 담백, 가영이. 그 담백. 가? 가영이고, 예. 가영. 와이신, 김영진의 부시면 가영이고. 응. 안 부시면 담백이라고. 안 부시면 담백이고. 예. 독백은? 고백, 독백. 혼자 나레이션 하는 건 뭐지? 독백 말고 뭐 있어? 연극할 때 막 옆에서 그 저기 나레이션 비슷하게 깔아주는 거 있잖아, 그지? 뭘 줘? 그것도 무슨 백인데? 아, 진짜 나 가끔씩 보면 여러분들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 그런 걸 왜 다 압니까? 그거 모르는 거 우리가 좀 창피스럽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다 압냐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지. 우리만큼 모르고 있지. 그죠? 내가 얘기하는 그 나는 기본 그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건 하도 요만큼 뿐이라 지식이라. 근데 그것마저 모른다면 진짜 난감한 거야. 자 보세요. 불신보변제에 대해 충만법계 부흥진이라. 부처님 몸은 제대해, 제대해라고 하는 어딘가 이 세지 위험 넓은 세상에 다 펼쳐지고 여기까지 저기 세지 위험을 거쳐 나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정각 세간이 중생세간과 기세간을 장엄하고 기세간이 지정각 세간과 중생세간을 장엄하고 중생세간이 기세간과 지정각 세간을 장엄한다. 이래서 이제 여기서 뭐 여기에 삼세 열의 일체동이 각 현재 미래의 부처님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함지인 견해에서 본다라면은, 지정각 세간, 또 중생 세간, 기 세간을, 삼세를 보더라도, 뭐 무난하지 않겠나 하지만은, 이거는 뭐 사실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되겠지. 근데 우리 지금 세주 묘음을 하고 있으니까, 삼세를 우리 나라들이 이렇게 억지로 이제 경강부양 거기까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틀린 견해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는 것은, 정전 보는 힘을 드는 것은 괜찮아요. 충만해가 있다. 법계의 충만해가서, 어떻게, 항부진이나 무궁진. 마지막에 뭐라죠? 묘, 난, 궁. 궁진할 수 없다. 얼마나 잘 썼어, 시르고. 궁, 궁. 네? 시방 중에 같이 있다고. 삼세열의 일체로. 너무 잘 때가 있어. 정면유성 무가치로되 정면에서 성필이 없는 것을 가히 취할 수 없다. 자, 좀 더 1번 한번 들어봐. 1번 들고. 저 형광등을 지금 불어서 겁니다. 불빛을. 불면 아무리 불어도 어떻게 끌 수가 없잖아. 그치? 이 햇빛이 쏟아지면 햇빛을 막 이렇게 쓸어박기로 이렇게 빗자루 쓸어낸다고 이 햇빛을 쓸어낼 수 없는 것은 뭐란다? 불과 치라고. 자, 이게 이해 안 가는 거죠. 손을 들어보세요. 쫙 밀어보세요. 허공을 이렇게 쭉 기르고 확장을 당겨서 확장 밀을 수도 당길 수도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불가치라고 한다. 그걸 찢을 수도 없고 한마를 가지고 깰 수도 없고 에?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텅 비가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정멸, 무성, 불가치다. 가히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연가정도가 아닌 이런 대목은 우리 마음의 심성을 불가치 저, 치부덕, 사부덕,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내가 잡아 당겨가 움켜쥐일 수도 없고, 방금처럼 밀어내가지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왜? 정멸 무성이기 때문에. 오케이? 예, 부동의 우리 재무
자성이기 때문에, 무자성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본질이 본래 무일물이기 때문에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권대일 스님 서장에서 뭐라고 했지? 예? 말로 대답을 안 하는데 확 그거는 임마 예? 임마 임마야? 뭐라 했죠? 임마야 부덕이 그죠? 임마야 나가면 깜짝 놀랐다 서당 임마야 부덕이나 나왔지 그 다음에 불 불임마야 임마야 부덕이냐 불임마야 부덕이냐 이 약자는 글을 맞춰줘 글을 할 마 요새 약자를 이렇게 써야 돼요 임마야 부덕이며 불 임마야 부덕이 불임마야 부덕이 그 임마야 불임마야 총 부덕이다 하고 이렇게 서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나 신기한 게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다는 까먹고 내가 서장 안 배웠나? 그냥 기억이 안 나? 서장을 지금 그 대종도사님이 원호 국건선사의 원호 심률을 많이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 제 대목이 우리 심성을 너무 잘 표현한 거야 이러하다 해도 얻지 못하고 이러하지 않다 해도 얻지 못한다 종래는 대종고선임이라든지 하두의 진퇴양난 내지는 뭐랄까 철두철미한 거에 하두가 갈 수 있는 의심을 갈 수 있는 우리 마음 자리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는 자리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열방송 쓸 때도 그렇죠 대자 특사제 큰 글자로 특별히 이렇게 쓰면서 생야 지마요 사야 지마라 죽어도 그만이고 살아도 그만이다 유구무구에 내 한자 쓰든지 한 구절 안 쓰든지 간에 시 삼마 숙고 이렇게 하지 이 뭐가 더 좋아지겠느냐 기억나죠? 예, 선생님 열곱이 되어있거든요 그 오자 오자 오자라고 내가 가르쳐 줬는데 왜 또 그 오자라고 그 열곱을 갖다가 숙자라고 이걸 숙자로 해라는 거예요 성숙할 때 숙자에 꼭 지가 보내라고 열자로 쓰라고 생야 지마요 사야 지마요 유구무구의 시삼마 열고 하면 안 되고 오자니까 뭐라고? 숙고 스님은 이제 오자 할 때 배웠죠 오자로 그때 교재가 오자로 배웠죠 요새 다시 아직도 열자로 하던가? 지금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교재 우리 교재 좀 뭐냐 교육에서 나온 교재는 열자 돼 있어요 숙자 들어가 있어 내가 교재 편집 위원인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제 좀 뭐 안 해. 삼마 숙고를 해야 돼요. 네, 숙자가 조 무슨? 이걸 숙자, 성숙할 숙자 모르는가? 네, 이 글자 똑같잖아. 해석은 뭐가 더 좋아지냐고. 근데 선생님 이거 열자를 얘기하니까 이제 네. 우리가 그 열자도 이렇게 싫어하잖아, 이제 네. 숙자를 이렇게 돼가 있고, 네. 열자를 이렇게 돼가 있고. 그 열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다른 사람은 뭐 아니야, 그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유. 자, 정멸무성 불가철어대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출연하시도다. 부처님께서는 본래 무일물이지만은, 천백억 화신으로 이 세상에 몸을 놔두게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중생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세간에 지정각세간이 부처님의 몸을 놔두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연예보관께서 세간에 출렁하시어 능히 세간을 연조하시어 능연조세하시어 묘법등하시니 이 연자는 태울 연자요 그럴 연자가 아니고 무슨 연? 불태울 연자라 그렇게 연조라고 하는 거는 촛불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초를 태워가지고 밀랍을 태워가지고 촛불을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걸 연조라고 해요 내 자신을 완전히 연소시키면서 내 인생의 등불을 불살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준다. 내 손가락 하나를 그냥 기름을 불살라서 그냥 앞잡이가 돼가지고 길라잡이로 간다는 거지.
자, 요 법등을 세상에 연조하신다. 경계 무면영무진하시니라 그 경계가 가히 없어서 또한 감이 없나니라 이것은 자재명지께서 정득한 바다. 자재명칭 뭐 저기 아까 나와서 그런 것 같다 그제? 부처님의 부사의하고 부사의는 분별심 이걸 따지고 깨살스러운 그런 마음을 다 이 탐진치 이 분별하는 마음을 교만하고 의심하고 이런 마음들 다 벗어나서 요상 시방 무소유하고 상을 알아서 시방에 존재하는 바가 없고 있음이 없고 세상에 널리 열어서 세상에 널리 뭘 열어요? 세상을 위하여 널리 청정도를 여시니 이와 같이 청정한 눈으로서 능히 깨뚫어 본다 강경하도다. 열애의 지혜는 그 끝이 없다. 제자라고 하는 사이 제자, 점 제자, 시간적으로는 사이라고 하고, 이거 좀 잘 보잖아. 공간적으로는 이게 사이라고, 시간적으로도 사이라는 점이. 도명아. 라. 내가 욕을 좀 했지. 말을 안 들었는데. 마이크도 봐라. 뭘 욕을 하면 지금 수줍어 진 줄 알고 내 말 안 듣고 고개를 외면해. 그래. 말 안 들었는데. 이 말은 듣잖아, 지금. 예? 뭐든지 무생물이고, 말, 좋은 말 해야지. 내가 뭐, 족 같은 거 있는 거 하긴 지금 뭐, 내 마이크 이리 쓰는 걸로 막 이게 안 한대. 안 나와버리고. 뭘 갖고 다 들리는 거 아니야?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내 수준인데.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열의 지혜는 무변제, 그, 가히 없다. 이 말이지. 일체 세간에 막, 능천여다. 일체 세간께서, 일체 세간. 이 부처님의 그 경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 네. 길이 중생의 제 어리석은 그래 무명 치양심. 캄캄한 지혜가 없어서 캄캄한 마음을 씌워버리고 큰 지혜로서 이 깊은 이 깊은 안주에 정이 가도다. 열의 공덕이 부사에 하며 중생이 보는 자는 번뇌가 쓰러지고 널리 세간으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하시니 자재 천이 부동자재 천왕이 능히 보는 것이로다. 중생의 취향이 항상 미혹함으로 덮여가 있을 때 중생들은 항상 취향으로 중생은 취향으로 항상 미혹하게 캄캄하게 격대미 덮여가 있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눈꺼풀 한꺼풀만 이래가지고 헝그까지 가려놔도 앞으로 못 보는데 두 겹, 세 겹, 천 겹, 만 겹 이렇게 해가지고 덮여가 있으니까 저런 말하는 뭐 공부하는 줄이 뭐 눈까지 찌르겠다니 뭐 효명아 이렇게 말을 차려 봐라 한다 한다 아니? 이거 이제 거리가 한다 한다 보는 거는 사마타 힘기르는 거야 그걸 해던 내가 그걸 해석해 나갈 때 착착착착 보잖아 이게 집중력을 기르면서 그 분별심을 같이 이렇게 보는 거네 예, 다른 생각해보면 정신이 문드러져 버려. 홍시가 이렇게 발바닥에 발표해보는 것처럼 정신 생각이 깨져버려. 알았냐? 컵 들고 있다 파성 나면 파성 깨진 거랑 똑같다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는 글자 한자 한자 집중해보면 여러분들이 며칠 안 가가지고 한문이 눈에 확 들어와 버려.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과도를 배우면 금방 늘어버려. 그런데 안 늘어, 그거 저기 정신 안 차리면 뜨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18급 뜨다가 이제 받으면 끝나는 거야. 예? 네. 탁구를 배우더라도 딱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침 깎아들어 하고 총을 쏘더라도 대충 부부부 써가지고 첫날 만날 쏘더라도 몇 등대는 한 발도 없는데 세 발에 지자기를 한 발을 잘 맞아가는 몰라도 그래서 쏠 때마다 그냥 집중을 해서 쏘버려야 돼. 그럼 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서장에 잘 나오지. 여인석사에 구구하면 자연 적중의다. 기억나죠? 근데 기억나는 걸 안 해. 그럼 사람이 활을 쏘려면 처음 뭐부터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발바닥을 아, 고정시킨다. 우리 지금 보자를 지려면 뭐부터 한다? 주춧돌 밑에 그쳐있지? 주춧돌보다 기초부터 튼튼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수행생활을 잘하면 뭐부터 해야 되냐? 보시부터 잘하는 거야. 속가실 때도 준비해. 보시를 무조건 해가지고 주춧돌 다져. 주춧돌보다 기초를 다져. 지금 터전을 보시 안 하면 나중에 참선하고 이러면 외국 때가지고 주지해도 그 도는 것밖에 안 되고, 참선해도 그 선지식 못해. 뭘 한다?
보시정 쓴 거냐. 어래 우리 불교 설하지 나오면 뭘 잘하고 있어요? 스님들 잘 공양하고 보시하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수행의 기초야. 근데 양말 한 걸음 사도 되겠네, 그냥. 양말은 두 걸음씩 사라고, 양말이요, 맞지? 양말. 어디까지 갔다. 야, 내 혼자만 재밌나? 니 재밌나, 지금? 자, 이게 재밌으면 거짓말. 그래서 맛있는 뭐, 물건 하나 먹인 거지. 그래도 재밌게 봐야 돼. 여래께서 그게 하루를 쏠 때 어떻게 한다? 발바닥을 딱 고정시키고 정신 차려가지고, 그 밑에 하체가 흔들림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 상체에 힘을 탁 빼고, 그래서 촤악. 여기 힘 좋고 보면 어떻게 해? 뭐가 흔들린다? 또 하체가 흔들린다. 참선하면서 참선한테 너무 몰입했고, 그걸 보시가 흔들린다. 보시. 그러니까 밑에는 보시하는 걸 근본적으로 촤악 보시하는 마음, 인용하는 마음, 이렇게. 계율 지키는 마음을 밑에 쫙 깔아놓고, 위에서 비파산하고 사마타 하는 마음을 아주 가볍게, 무공용으로, 아까 나오듯이. 정말 얻을 법 없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저기 우리 빨래줄에 먹어. 낫는 거 있잖아, 이게. 빨래줄에 걸어놓으면 바람에 살살 흔들리듯이. 그렇게 이제 자복에 앉아 있는 거라. 저번에 우리 그, 저 나월 그, 저기 정진할 때, 이래 보면 막 다리를 바꾸고, 생 야단을 뽀지락 끓여서 그게 한숨 쉰다고 그게 시간이 안 가고 빨리 가고 다리를 바꾼다고 아픈 것이 해결되나 바꾸면 또 다른 다리가 또 아파 얼마 가지 않네 뭘 잊어버려야 돼? 생각을 그저히 내 것이 다리가 끊기고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도 그냥 아니 광수님 굉장히 다리 아프다는데 왜 참선할 때는 안 아프고 저렇게 앉아있는 거 희한하다 왜 저 꼼짝다리 싶으잖아요 에? 다 가짜인가? 다리 뭐 일라도 부지런하고 생각을 비워버리고, 예? 통, 비워버리고. 오직 지금만 집중해서 후보들이 쭉, 가잖아. 재밌잖아. 그래, 어떤 경계가 오는지 이렇게 들어봐도 얼마나 재밌어. 그래, 도전생님은 이 밑으로는 이제 경계가 안 온다고 위로 온다 하지만, 나는 나 이쪽이 경계가 오거든. 이렇게 경계가 올 수도 있거든. 근데 틀린 거야.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제 또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이런 경계도 있어. 이런 데만 하나 붙어보잖아, 이렇게. 뚝뚝뚝 저기 붙어보게 나와. 그러면 이제 모를 때는 이제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지만, 한 이게 몇 초 만에 나가 떨어지니까 착, 또 있다 보면 또 싹 풀려가지고. 둘이 앉아서 얘기할 때, 요까지 해봤지? 요 밑에도 와. 그래?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래도 오니까, 그렇게 올 수 있다고 앞으로 가르칠 때, 그걸 가르쳐야 돼. 그 체험하고, 이게 이 순수한 체험 같은 사마타 수행을 하든지 저기 법당에 가서 간행보살 정관하다 이게 체험하는 유체이탈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느끼고 얼마나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하루 앞에 10명 잡고 대단히 하고 21명 하다가 싹 사라져버리잖아 자기가. 그런 걸 내가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확실히 가잖아.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옆을 앉아서 잡는만 하니까 그게 무슨 되겠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들어갈 생각이 처음에 태원이 아예 없어. 저 금강경 읽으면 읽으면 3만원, 5만원 나온다니까 읽으면 있지. 돈은 돈수지. 내가 이 몰입해서 3년에 들어가서 저 연가를 어떻게 해결해서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지극한 마음, 이런 게 없고, 여러분은 뜻이 없고 뭐가 어디 있어? 제밥에만 뜻이 잔뜩 있으니까 그게 3매가 얻어지나? 치매 먹었지. 그런 건 이제 법당 갈 때마다 예고를 할 때마다 이렇게 자기를 몰아붙여버려야 돼. 지금 책 볼 때도 어때요? 몰아붙여가지고 촤악 하고 들어가고 지겹지가 않아. 어제 우리 2시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1시간 반 돼가는데 끌려댕긴지 모르고 죽어보는 거야. 집중을 해보면 그 재미에 끌려댕긴지 모르고 이제 2시간 가버려. 그런데 보기 싫은 놈하고 2시간 같이 쳐다보고 있으면 어때요? 한 10분만 있으면 막 신이 나서 죽을 지 말 한마디 안 한대요. 여러분 안 그래? 집중할 때는 스스로 재밌으려면 여기에 들어가서 묻혀버려야 돼. 에이? 그래도 알았냐? 글자에 팍 묻혀버려야 돼. 향기도. 잘 보다 보니 향기도 콜콜 나오고 그래. 아휴, 별걸 다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거 참, 제일 지불한 직업이, 직책이 그 강물한 직책 같아.
여호와께서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일체 중생을 위하여 절전법을 설하시니 절전법은 참 이렇게 고요한 마음의 근본법이죠. 이와 같은 것이 세상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라 묘한 눈으로서 능히 이 방편을 아 능히 이 방편을 알도다. 여래의 청정한 묘색신이요. 여래의 청정한 묘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이 흐흥처럼 텅 비어가 있어서 야기색견의 염성과 신인은 행사도 불능견 여래라는 것은 여래는 무색성향 유척법 무아니기 설신이 여래는 무보진멸도 무시리영기 여래는 무지영무적이다. 이무소득보다 이것이 이제 여래가 청정하다는 것이고 청정이라는 것은 허공청정처럼 허공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엥? 눈가라도 오히려 배우냐, 허공에서는. 그것이 청정, 응? 앞에, 아무 구절이 있어. 어디? 열애공덕 부사의 것들. 열애공덕 부사의? 네. 중생견자 번뇌면? 저기 죽으려고 하라, 살려고 하라. 내가 딱, 비용이 얼만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내가 똑똑히 했는데 지금 죽으려고 하라, 살려고 하라. 또, 검열술 아까 했지? 열애공덕 중생견자니. 내가 그때는 열애공덕 부사이라고 바로 해석했어. 그제? 네. 중생이 보는 자마다 번뇌가 그때는 쓰러진다고 했지, 아까. 멸한다고 안 하고, 그죠? 스님, 그 여기서 열애청정, 묘색신에서 청정하고 어제 가르쳐주신 그 수순하고는? 똑같다. 똑같습니다. 청정이나 수순이나 무공력이나 무생법이나 지금 똑같은 것이다. 그 태공이란 말, 그 말, 태공이란 말, 청정이란 말이거든. 지극이 텅 비어야 되는데, 저렇게 지극이 텅 비어야 지극이 꽉 막혀가 있지. 너는 콩태자야. 콩만큼 이래가지고, 비가 있는 게. 콩깍지 알지? 콩깍지. 에이? 아주 크게 그냥 텅 비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쟤는 콩태자. 태공 이만큼은. 방울 근육만큼은 공간이 있는 거야, 여유가. 에이? 따공이지? 아이고. 따공이라고 와, 따공. 아이고. 너 따공 알지? 따공이야, 따공. 저 어디, 저 누구냐, 해대, 저, 한 게, 정신 딴 데 팔고다, 내가 해서 다 힘들다, 안 했습니다. 저 진짜 안 하는 것이 보고, 빠져든 나오는 거, 그, 했는 거니. 기억력이란 게 희한해요. 묘색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저기 49제 지내다 보면 묘색신 하죠. 한번 해봅시다. 나무 다오 세 번째인가? 모색신으로 엄청. 모색신이 몇 번째? 세 번째? 두 번째가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하지. 모색. 모색신은 그 이추, 누형, 상호, 원만. 다보혈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보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가야, 나무 다보혈에게 기회라 하면 그래도 다보혈처럼 보배를 많이 간직한, 칠보를 간직한 열이다. 다보열에, 나무 다보열에, 그 다음에 뭐지? 강탐심을 버리고, 파재 강탐, 법재 구조. 일반적으로 재를 가지든지, 문, 돈을 가지든지 하는 재산도 중요하지만, 사람 재산도 중요하지만, 법재, 중은 법의 재산이 있어야 된다. 예, 법의 재산. 법재를 구족해서, 파재 강탐, 법재 구조. 그 다음에 묘색신 예래는 이추누형 개발 찡거리고 친질질 흘리고 탐진체 욕심내지 말고 상호 원만 이추누형 하 근데 개가 밥그릇 담아듯이 돼지가 그 죽통 담아듯이 그렇게 중이 살아서 되겠냐고 이제 한번 생각해보면 참 필요하잖아요. 나무 묘색신 예래 묘색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청정한 묘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흙탕 속에 살면서도 어제는 뭐라 했죠? 용광로 같은 불꽃 속에 살면서도 연꽃을 피운다. 한산시에 보면 내가 추가할 때 읽었듯이 이런 게 있어요. 송남사시절에 보면
할 것은 사람이 돼지 창자를 먹고 돼지가 사람의 창자를 먹고 서로가 서로를 먹고 먹으면서 이 끝없는 인들을 돌고 도는데 서로가 서로를 먹지 않는다고 하면 팔팔 끓는 가마솥에 연꽃이 필 것이다. 이런 얘기 참 듣기가 좋았고 보기도 좋았던 그 기억이 남아요. 그때는 뭐 단순히 그렇게 내가 알아듣고 해석했는데 요즘 해석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인간다운 사람이 조금 모자란 사람을 지 뽑아가지고 사람이 돼지를 먹고 모자란 사람한테 우위에서 돼지 같은 놈이 또 인간 그 창자를 먹는다고 하면서 욕심 많고 축생 같고 인간 것 짜는 것들이 또 사람 같은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앵겨붙다 이렇게 싸우거든. 그렇게 서로 모자란 사람, 잘난, 못난 사람, 잘난 사람이 서로를 격려하고 챙겨주고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이제 주지 소음이라든지 사회도 이렇게 인사 이동이든지 이런 게 전부 어때요? 줄수이가 되고 밀고 땡기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제 또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이제 자기의 공간을 따져가지고 앉을 자리, 설 자리, 머물 자리, 떠날 자리를 구분하는데 그게 잘 되질 않고 그렇게 돼가 있어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마 그 여기 나오는 묘색신을 얻지 못하는 또 청정하게 살지 못하는 니전투처럼 사는 그런 게 되죠. 요래 청정한 묘색신이었느니 시방에 놔둬서 그 견줄 바가 없는 것이야. 이 몸은 성품이 무성어다 또 무의처하시니 이 몸은 안쪽으로도 성품의 위치의 모양도 없고 무의라 현상 모양의 사적인 모습도 없다. 이판 사판이 원래 없기 때문에 이사명년 무분별이다. 내가 이사명년 무분별을 지금부터 보여주겠어요. 잘 보세요. 들립니까? 들려요? 내 마음에 있는 들립니까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게 이라. 소리를 통해서 사로 나오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전달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수긍하는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해야 되겠다는 이치가 안 있었고 예라는 소리로 사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사명년 무분별이라는 게 욕을 할 때 되면 표명 똑바로 이렇게 거칠어집니다. 그 안에 이가 거칠게 하고 동행이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도 거칠어 표명아 보자 이러면 어떻게 안에 또 이치가 그렇게 얍삽하게 동행이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도 얍삽해집니다. 이게 눈을 홀핀다든지 눈을 이렇게 반가워한다든지 이것이 이사명년 무분별이다. 손 하나에 들었는데 들고 싶은 안에 이치가 있는데 사가 이렇게 들어지니까 펴는 것이다. 저기 나무가 이렇게 지금은 꽃이 지고 잎사귀가 무성해가는데 꽃도 사요 나무 잎사귀도 사는데 그것을 저것이 안에 이치가 꽃이 필 때 되면 꽃이 피는 만큼 이렇게 이치가 발동하고 잎사귀가 돋으면 어때요? 잎사귀가 하는 만큼 발동해. 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누굴 통해서 나타난다? 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기 나무가 자라는 기운은 이라고 해요. 이 원리라 하고 진리라 하고 도리라 하고 이치라 하는 그 이치를 표현하는 것은 뭐다? 사판이라 하거든. 사판. 예. 책 같은 건 좀 사요. 그런데 이 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종이만 있는 게 아니고 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히 이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 전기줄이 이렇게 있으면 전기줄은 4지만 전기줄 그 4를 타고 가는 뭐가 있어요? 전기 2가 흐르고 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있더라도 이 몸띠만 앉아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2가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 근데 2가 쓰러져 버리면 안에 내 몸이 혼백이 이제 분리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4는 앉고 싶어도 앉을 수가 없다. 이 4는 그래서 명년해가지고 서로 구분할 수 없어. 2는 반드시 4를 통해서 나올 수 있고 또 4가 쓰러지면 2도 같이 쓰러지고 2가 쓰러지면 4도 같이 쓰러져요. 그 4 속에서 2가 없으면 썩어버려 공이 되어버려가지고 사람은 송장이 되고 물건은 폐 중고품 폐품처리째 폐차가 되어버려 차를 한참 이렇게 시동 걸어서 엔진 몰고 이렇게 가다가 엔진 2가 고장나버려서 차 어떻게 해? 뭐 다 분해되어버려 끝나버려 나중에 공이 되어버려 공이 되어버려 그런 이치들은 이사명년 무분별. 야, 저놈이 지금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 하니까 안에 지금 이치는 어떻겠다. 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가 뭐라고 지만 모르지 다 알아. 도라지에 쓴맛 배기는 지만 모르지 다 알아. 모든 것이 그래.
어명아, 참새알이 크냐, 닭알이 크냐? 아니요. 타조알이 크냐, 메추리알이 크냐? 타조알. 오. 코끼리가 오래 사냐, 쥐가 오래 사냐? 코끼리 오래. 고양이가 오래 사냐, 호랑이가 오래 사냐? 호랑이. 야, 이거 많이 아는데. 이 가도 되겠는데? 하자해도 되겠는데? 그럼 큰,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큰 것은? 큰 것은 늙었어. 더 오래 산다. 더 오래 산다. 독수리 보다가는 참새가 일찍 죽어. 하루살이는 더 작기 때문에 일찍 죽는 독수리보다 오래 살 수가 없어. 목이 그게 지금 팔이 그게 오래 살 것 같냐? 현사나? 오래 못 살겠지. 세상 이치는 다 그래. 사람도 그렇고. 사람들이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큰 인물이 못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기 전에 이름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어. 늙었어. 자, 존재감도 안 느껴져. 그런데 이수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 업적을 크게 원효처럼 해놓고 나면 천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쓰러지지 않을 큰 나무야. 그런 것을, 하, 혀맥에 둔 채 하나 울고 있는 새. 지금 이제는 저 새 소리만 들어도 크게 진작에 가지. 큰 놈은 저래 울 리가 없어. 단발성으로 까 내가 모으고 말아보지. 일상은 하나 예장천. 높이 나른 것들은 저렇게 촉발시키게 울질 않아. 멀리 올라가고 높이 나른 것은 우는 것도 정답이야. 기록 이러고 날개를 파닥파닥거리지 않아. 저 하늘에 가서 너무 파닥거리면 다 힘들어서 어떡할 거냐. 목이 봐라. 목이 파리에 달게 된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목이 어떤 사람이 있고 날개짓 하는 것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 처신물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부처님은 어때요? 불의 부동? 명의불이야. 날개짓이 없어. 원효선님 그런 것 같은 표현을 넘기면 우리 마음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 소연이적이라 해. 소연이적. 수연이적이라고 하는데 나는 소연이적이라고. 날개를 쳐서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이 가는 거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처음에 수행할 때는 할 줄 모르고 그냥 달리는 것 같아. 그냥 후루룩 해가지고 확 떠들어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달릴 때 할 줄을 달리는 것 같아. 탱크 물탱크 그 기름탱크 잔뜩 차야가 후루룩 해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이제 출발해가지고 정진해가지고 빵 떨어지 발심이야 발심. 아프고 키 아프나? 네. 발심에 끝없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쫙 올라가서 일정 궤도까지 올라가서 비행기 어때요? 고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부동지 무공룡이 자동 운항 목적지까지 예. 네. 올라갈 때까지 아만이 뺏겨질 때까지 쫙 차고 네. 올라가고 그냥 올라가서 궤도 세상 이체 다 그래. 네. 팔찌 이상 되면 이제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더 올라야 될 것도 없고 떠야 될 것도 없고 에? 그냥 사는 게 자연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자연수행. 마치 뿌리 다 내린 저 감나무가 자연스럽게 가을 되면 홍시를 다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에 장판때라고 그래요. 장판때. 그렇지 못하면 학위 때부터 막 자랄라고 보다 키우고 막 그라운드 위에서 그래서 결국은 뜨지도 못하고 폭발해버리고 추락해버리고 별걸 다 해. 그래서 걔도 진입할 때까지 차고 올라갈 때 멈추면 어떻게 해? 아, 그래도 비유는 다 틀린 거니까 그 정도만 알고 이 몸은 무성무이라 안으로 성품도 2도 없고 바깥으로 4도 없는 것이다. 형상도 성품도 없는 것이야. 재무자선 종신이. 선사유천이 이것을 관찰하는 바에다가 열의 염성에 무한해라. 장애가 한정되고 장애됨이 없는 것이요. 예, 감수, 하고, 감수하자. 하를 받는 것이 미, 불문이로돼. 그, 감이, 감당하고, 교화를 받는 사람이, 예,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부처님이 적연하게 항상 저격 요요 있지 요요요요 소연이죠 그죠?
아주 고요해. 부처님이 아주 연자는 큰 연자요. 아까 태울 연자에 저에게는 그러할 연, 자연스러울 연, 스스로 그러한 걸 자연이라죠. 우연, 자연, 뭐 그런 게 많죠. 그러면 항상 부처님은 흔들림이 없다. 흔들림 없는 건 아까 내가 바로 그랬으니까 인마야 부덕, 불인마야 부덕, 인마야 불인마야 종, 부덕, 치부덕, 사부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불의 부덕 명이 불이다. 어제는 이게 뭐라고 했죠? 여여부동 정명재불 이 일체상 정명재불 이렇게 했죠. 여여부동 한 것이 이 일체상 일체 모양을 다 벗어나는 것을 여여해서 부동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것은 낙지천안 이건 별로 안 좋네. 몇 개 더 붙여야 되죠? 무슨 낙지천안이요? 낙지천안, 가해락 대지천안이다, 그죠? 네. 8번, 예, 그 앞에 있잖아요. 예. 네. 본명지다라면 낙지라고 치지도 괜찮겠네요. 즐거울 낙자, 극락 낙자, 지혜지자, 좋다고 낙지. 저 밑에 가면 서해 낙지라고 있는데, 그 낙지보살이라고. 가해락 대지천안이다, 그죠? 가해락 대지천안의 해탈이로다, 적정 해탈천안인주, 천인주여, 시방에 무처불 현전하사. 이것도 해석이 잘못해가 시방에 장소가 없어서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보면서 시방의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시방에 무처 처소가 없어서 불현전 현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시방에 현전하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강명조요 그 강명으로 빛나게 조여서 온 시방세계에 충만하게 하신 이것은 무의 법으로 장한당 천안이 보는 것이다. 장한당 천안이 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무변한 대급해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숱한 세월의 그런 속에서 말이죠. 대급해서 중생을 위한 까닭으로 위고 중생 때문에 중생을 위한 까닭으로 무엇을 구했다? 보리를 구했다. 중생을 구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연료가 필요하니까 그죠? 안육따라 삼명삼보도 필요했지. 실제적으로 안육따라 삼명삼보는 있다 없다? 없다. 금강경에는 안육따라 삼명삼보는 없다는 얘기를 뭐라 하죠? 무유정법 명 안육따라 삼명삼보리라. 안육따라 삼명삼보리라고 정해진 법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종종신통으로, 각가지 신통으로, 왜 각가지 신통이 필요합니까? 사람마다 흥기와 욕망과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추려고, 그죠? 눈에 신통을 좋아하는 사람 눈으로 보여주고, 발에 신통을 좋아하는 사람 발로 신통을 보여줘가지고, 일체 중생을 교화하시니,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자, 뭐가 필요하다? 종종신통이 필요하고, 일체 종지가 필요한 것이다. 명칭, 강천왕 이건 뭐라고 하죠? 명칭강선정진천왕이죠? 네. 그 10번 있잖아요, 옆에 그죠? 네. 명칭강, 뭐, 선정진. 아주 이름나고, 그저 칭찬받을 만하고, 빛나고, 잘 정진하는 천왕이 이 법을 깨달은 바로 사범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다 펴세요. 시간 좀 가더라도 이제 내일까지 하면 끝이니까 오늘 한 꼭지만 더 합시다. 어제는 뭐했죠? 위성세우 억경진이요? 예? 위성세우 억경진 경사청천 유생신 근군 경진 근군 경진 일배조 서출양간의 무고인이라 했는데 그건 누구시였어요? 왕류 호남 마힐 왕유마힐이요. 왕유마힐. 그런데 그 왕류의 시를 우리나라 와가지고 고려시대 때 삼국사기 지었던 정지상이와 이제 정대원 이뤘던 저 김부식과 정대원 이렇게 정지상이가 있어. 김부식이도 시를 잘 썼지만은 그 정지상의 시를 서정적인 시를 정말 잘 쓴 사람이죠. 그리고 그 정지상이가 남겨놓은 최고의 이별시 대동강. 어제 시간 없어서 못했죠. 우월 장
우월 장제 초색다. 그 다음에 송분 원래 송자가 있습니다. 송 송분 남포 진남포로 동비가 서글픈 노래요. 남포로 님보내는 서글픈 노래요. 대동강수 하시지니라. 대동 그래서 비오는 칠이니까 한번 써보는 거지 뭐. 이거 다 진짜 나왔네. 별류 이별의 눈물을 연년 첨농파. 나 이제 다 남은 자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효문 선생님. 예. 이런 거 기억하는 거 어디서 하는 거라? 과실이? 예. 과실이라고 제가 있는. 근데 왜 인간이 이걸 기억해서 막 끄집어내서 이거 해요? 이거 우리 뭐 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 대신님. 이었습니다. 이거 뭐 한다고 이렇게 해요? 정서를 함량하겠습니다. 정서 함량. 뭐. 근데 이거 몇 배 해놨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어야 됩니다, 또. 지금 이제 지어라 소리 하면, 지금 지어라 하면 머리 터져버릴까? 나중에 살짝 살짝 지으면 돼. 운자는? 다.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파. 아, 저게 운이었구나. 그럼 이건 사가다 동동강지 미여우 제가해대진무는 한산선소 동동강지 미여우 제가해대진무는 한산선소 효효가 아, 노래 가짜 부스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사문성이 한 노래 가짜 찾든지 빨리 찾아. 사문성이 또 안 가져가는 거래. 평생에 가. 평생에 가서 그래. 그럼 그래 평생에 가. 좋다. 삼성이 요즘 평생에 노래 가짜지? 예? 네. 평생에 가. 이거는 자동적으로 평생에 네. 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파자는 파도 파자는 평생에 찾아봤어? 맞을 것 같아. 좀 안 찾고 그냥 찾아야지. 그럼 한결에 아 이거 가짜 한결에 평소 평운으로 가군을 썼다, 그죠? 가군을 쓰고, 자, 여기 봅시다. 이 두 번째 글자가 입성으로 끊었어요. 우헐, 그죠? 그죠? 아, 이거는 정지사회가 시를 리드미컬하게 이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입성을 이제 높은 소리 해버렸어요. 여기 높은 소리니까 이거는? 여기는? 높은 소리로 가야 되겠구나. 아하, 그러면 높은 소리로 두 번째 걸 시작했으니까 이것은 뭐다? 책기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